병술년에 개미월에 기해일에 갑술시에 태어난 52세 남자. 일간 할 일이 뭘까? 나무 키우는 사주요. 나무 키우는 사주 또. 땜 사주? 땜 사주. 목을 키운다. 땜 사주다. 생극재화다. 또 나무 키우는 사주. 여기 나왔어. 땜사죠. 생극재화. 자, 우리가 토일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무토든 기토는 토는 뭘 보라고? 첫째 목을 보라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니까. 무토는 큰 감목을 아름들이 나무를 심어야 되고. 기토는 논밭이니까 농작물을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큰 산에서 철광석을 캐고, 기토, 모래도 돼, 기토. 사금을 캐고, 논밭에서 금을 캐고, 금을 캐야 된다는 말이야. 항상 이두 가지를 먼저 봐. 물이 많을 때는 땜사주로 하는데, 기토는 땜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기토 논두렁으로 무슨 땜을 막겠어. 무토만이 땜을 막는 데 가라고. 무토가 땜을 막을 때도 무토 땜이 하방이 튼튼해야 돼. 뭐가 있어야 튼튼해? 술토가 있어야 돼. 그래서 무술. 무술이 어디가 있든 간에 무술이 있으면 땜 사주가 되는데, 이거는 무토도 없고 술토는 있지만 술토는 있지. 그러니까 술토로 해서 막는 것은 맞는 거예요. 술토로는 자수를 못 막는 거예요. 술토는 해수를 막아. 자, 여기는 술토로 해서 막는 것은 맞아요. 자, 키울 나무는 갑목이 있는데 갑갑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금을 캐니까 경금을 쓰겠지. 경금을 쓴단 말이야. 경금. 토금상관으로 가. 토금상관이니까 계수가 있어도 토금상관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굉장히 머리가 영리해. 계수 있어도 토금상관으로 봐. 금 캐는 사주에서 토생금, 금생수. 그러니까 생극좌도 말이 돼. 수가 돈인가, 수가. 개미수. 개수가 캐 그늘하니까 물이 많아. 미울이라 하더라도 금생수로 해줘. 그러니까 수가 도니까 토생금 금생수. 돈은 많은 거요. 근데 지지의 미토는 근이야. 술토도 근. 이렇게 근이 많을 때는 비겁 가져도 된다 그 말이야. 나 근도 되지만은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비겁 가져도 되니까 돈 나갈 때도 많이 있겠지. 돈 먹을 때도 많이 있겠지. 토생금 금생수 토금상관 머리 좋고 잘 돌아가. 자, 그러니까 지금 52세면은 무자돈 돈벌안 받아? 돈잘 벌고 있어. 제대운에 무조건 돈 번다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갑기 합을 했어. 뭐다고 합을 했어? 간하고 정관 정관 관도 확실히 구분해. 정관 편관 정관. 정관이 법이니까 법대로 산단 말이야. 법대로 살고 민주시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가 없어도 바람 불 그때까지 기다려. 진드거니 우리는 그냥 화가 많아서 건너버려요. 못 참고 그렇게 법대로 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고시식을 달라. 법대로 살라. 원리 원칙만 따지자. 명예를 가진 거잖아. 이 사람은 명예를 굉장히 따진 사람이야. 채통을 따지고. 토생금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융통성 없는 거지. 이 사람 명예가 굉장히 강해. 왜? 회의 중에 무감님 있어. 무감님이 있는데 뭘 내놨어요? 갑목을. 감옥.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명예 욕구가 굉장히 강해. 뭐한 자리를 꼭 찰라 그래. 한 자리 찰라니까 어디 모임에 가서 해장하려고 감투 쓰려고 굉장히 노력은 사람이야. 말년에 쓰기도 해. 갑술이라는데 갑기 합을 하니까 감투도 써.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무슨 협회 뭐 이런 게 해장하려고 그래. 자, 일단 토는 강해요. 미월에 기토니까 토는 강하잖아요. 근데 토생금 하려고 그러잖아. 이런 사람들은 이 경금이 식상을 쓸 때는 이 경금이 핵인 거야. 그러니까
상관을 새기니까 굉장히 사람이 똑똑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똑하고 이때는 수가 돈이 돼. 말년에 간모가 가버리니까 어떤 명예에 굉장히 추구해. 자, 술토로 해수를 말고 일시에 술에 천문성 있어. 이런 사람들은 개개가 머리가 비상합니다. 일시에 술에 있는 분 있어요? 어, 석박사라 그래. 석박사 아무나 딴 거 아니잖아. 머리가 좋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최소한 석사는 돼. 최소한. 술토로 해수 마고 또 토생금에서 금생수를 써. 이 해수가 많은 돈이니까 적은 돈이니까. 바닷물이니까 큰 돈인 거야. 돈 많은 사람이 이 사람. 돈 많어. 돈 많고 고집은 세겠지. 토가 많으니까. 고집 세고. 어? 돈 많고. 현재도 돈 잘 벌고 있고. 갑목이니까 장남 아니면 장남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신이 있으면 대량의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이 있으면 마무리를 잘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돈 쓸 때는 쓰지 상관을 쓰니까 살찐데 좀 준비성이 강하고 이런 형상이라고 운시도. 예? 자 이분 사주 올려주신 분 나오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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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모습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성격이나 뭐 그런 건 맞고요. 네. 돈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많아요. 많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 네, 많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뭔가 사업을 해서 막 벌은 것보다는 네. 부모님이 되게 건물이 되게 많으셨어요. 땅하고 건물이. 부모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번에 이제 큰 땅을 팔아가지고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돈이 더 많이 생겼죠. 네, 그런 현상. 어쨌든 내 사주에 돈이 많으니까 누가 주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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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내년에 네. 지금 제가 거기 선생님한테 질문을 올렸는데 내년에 네. 네. 그 법인 사업자들을 그 상대로 세무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려고 지금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될까요? 컨설팅? 네. 세무 컨설팅. 세무? 네. 세무. 본인이 세무 관련한 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문적으로 세무서에서 그 퇴직하신 분이 네. 조사계 쪽에 계셨던 분이 이제 일은 하시고요. 네. 이 친구는 이제 저기 이제 영업이라든지 기타 관리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엮어서 가는 건데 그게 네. 어떻게 되겠는지. 세무 컨설팅이 내년에. 네. 동업인가 그럼?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능력을 그 세무 그 컨설팅하는 능력을 대치는 거고 네, 친구는 이제 나머지 자본이나 이제 이런 거를 되는 거고. 돈으로 되고. 네. 그 사람 자격증 대라 능력을 대라. 네네네. 네, 네. 이런 식이죠. 근데 금년에 이제 신축년이야. 내가 경금을 썼어요. 그러다가 네. 신금을 쓰니까 이제 새로운 일이야 이거나 상관없어 네. 식신을 금년에 뭔가 일을 벌려 새로운 일을. 네. 근데 축을 달고 왔는데 축술형, 축미충, 축해, 축술형 거 돼 안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거 축이란 것은 내 기토한테 비견 겁제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썩 매끄럽지는 못해. 네. 그래서 금년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추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있어.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근데 이 토가 이렇게 충을 하고 형충을 하니까 금년에 이제 충미충은 이동수도 있는 거예요. 월치충은. 전부 토가 이렇게 형을 하고 충을 하기 때문에 대장의 문제도 생겨요. 대장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내년 한다 그랬죠? 네. 내년에 이제 임인년이야. 임수가 해 중에서 나왔어요. 해는 네. 나의 마음자리고 부부궁이야. 배우자 궁. 거기서 임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기토가 개수라는 활동 무대를 썼는데 임수니까 새로운 무대잖아요. 새로운 무대가 오잖아요. 근데 이 무대를 네. 누가 만들어냈어? 내 마음자리 배우자. 그러니까 내년에 임수 무대를 썼는데 이미 마음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 근데 누가 네. 동의를 해줬어? 네. 배우자도 동의를 해준 거야. 배우자 공도 되니까. 그런데 아. 자
계수를 쓰다가 임수를 쓰는 거. 임수를 쓰면 경금은 금생수를 더 잘해요. 계수를 쓰면 경금이 녹수로 가면서 금생수로 오는 거예요. 근데 임수를 쓰면 금생수가 잘 돼. 수가 잘 되면 무슨 현상? 여기서 금생수가 된다면. 수가 더니까 돈을 잘 벌겠지. 예. 인이 왔는데 인수를 없어. 인미 김은 별로 인의 합 뭐가 합했어? 인 관이 합해서 들어왔잖아요. 어떤 명예도 되고 직업도 되고 인술 내년에는 하지. 돈 벌고 상대 새로운 활동 무대가 서로 바뀌고 계수 쓰다가 임수 쓰니까 활동 무대 바뀌고 내년에 하게 돼 있어요. 이분이 이미 결정돼 있을 거야 아마. 아,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누가 뭐라 해도 이미 결정은 돼 있어. 네. 마음짜리에서 몇 년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고지식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려고 해요. 한번 마음 먹은 건. 아, 고집 세잖아. 토가 많잖아. 네. 고집 세다니까. 네, 고집 세요. 사람 똑똑하고 조금 상관. 아,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 돈 버는 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조금 장난객들은 머리는 잘 돌아가지. 네. 그리고 선생님 건강은 이 친구가 그 기해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그런 또 저 보여 나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주를 보면서 반드시 문제가 있겠더라고. 이 기토는 이민년이 온단 말이야 내년에. 탁수가 걸리면 건강에 문제가 오는데 내년에 건강 문제와 올까 안 올까? 올 것 같아. 내년에 건강에 기임 탁수 걸리잖아. 기토는 임수 가면 건강 해친다니까. 너네 뭐가 들어왔어? 바닷물이 완전히 소금물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내년에 그러면 사람 건강이 해칠까? 괜찮을까? 왜 괜찮을까? 해치면 왜 해치고? 그냥 감으로? 감으로 보면 안 돼. 후생 목으로 가니까? 갑기합으로 묶어놔서 탁수가 안 된다니까. 탁수가 안 돼. 근데 갑기합이 풀어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언제 풀어져? 기축년? 새로운 기토가 오면 기토가 갑기합으로 하면 그때 풀어져. 그때는 이 계수는 미토로 깔았기 때문에 탁수가 안 돼. 근데 기해년이 오면은 해를 달고 왔잖아 기토가. 갑기합은 기토가 풀어지면 수를 달고 왔잖아요. 딱 탁수에 젖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해년이 반드시 건강을 해쳐요. 기해년이 건강이 어디가 안 좋았어요? 심근경색이요. 쓰러졌어요. 심근경색. 네. 거의 정말 위독한 상황까지 응급 저기 뭐야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로. 근데 죽지 않아요. 안 죽었어요. 이 토들이 만만치 않게 술토가 물을 잡아주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 이 사람 항상 기토운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지에 해를 달고 왔을 때가 안 좋은 거야. 술을 달고. 자는 기자는 없잖아. 기자는 없잖아. 요즘 기자는 기레기라고 그래. 우리나라는 기자가 없어요. 없어. 진짜로 없어. 외국에서 한국 언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서도 한국 기자들 기레기라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기해년이 지나갔으니까 선생님 앞으로 60년 동안은 괜찮겠네요. 예, 이제 괜찮아. 더군다나 이 자대운을 타고 있잖아. 더군다나 자대운에 그렇게 오니까 힘들지. 정말. 근데 죽지는 않은 거야 이게 술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술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 사람 조상들도 잘 살았어. 불교 집안이었어. 네. 불교 집안은 잘 살았을 걸 아마. 네, 잘 살았는데 다 물려받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살아. 이 술이 부처니까 님 조상이 부처를 모셨잖아.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석박사는 맞을까? 아니요. 학과 젊었을 때 많이 놀아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넌 공부는 안 했잖아. 식상도 못했는데 놀러 나머지 다니네. 머리는 나머지 머리는 굉장히 잘 돌아가요. 식상동을 타면은 놀러 다닌 거야. 많이 놀았어요. 놀러 다녔다. 가난한 집을 알바로 다니고. 가난 이 나이 때문에 주유소 알바를 많이 해. 그런 거 일하고. 요즘은 이제 편의점 알바로 가지.
네. 근데 이제 책장 때문에 놀러 다닌 거야. 공부는 안 했어. 네. 선생님, 혈중의 감목은 살아있는 건가요? 감목? 네, 혈중의 감목. 살아있지. 예. 살아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목도 돈이 되는 거예요. 미토가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미토가 아파트 있죠? 네. 아파트 있고 해수는 수니까 영업. 네. 영업이. 네. 물, 이런 것에서도 돈이 있고. 또 뭐가 돈? 터생금 금수행수 하니까 금캐는 사주니까 수도 돈. 또 네. 술토로 해수 막아서 돈. 사람은 네. 돈은 이래저래 돈은 많은데 해수가 완전빵의 돈이잖아. 네. 굉장히 돈 많은 사주 이거는. 네, 돈은 많아서 건강만 하면 본인이 원할 게 없는 좀 그런 사주예요, 사실은. 이제 가서 장담 오세요. 건강은 내가 책임져 준다. 아, 선생님 그러면 그 해중의 감목이 이렇게 투출하면 네. 그때 네. 무슨 암 무슨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술이 있는 네. 사람은 그렇지. 그건 문제가 네. 있어. 이 사주 감목의 장생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암에는 조심해야 돼. 욕심을 버려. 암에 안 걸리려면 욕심을 버리고 많이 베풀어야죠. 네, 많이 베풀어야지 욕심을 버리고. 그죠. 술에도 있고 많이 베풀어야 되죠. 마음을 비운다 해놓고 욕심을 채우면 안 돼. 네. 그리고 아니, 술이 있는 사람들 적선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전생 업이 네. 두터운 사람들이에요. 네. 그 간이 튼튼하면 절대 암에 안 걸린다니까. 이 간목이 간이 튼튼하면. 자, 이분은 많이 적선을 베풀어야 되고 불교 높은 산에 기도를 하겠죠. 네. 술은 기억 창고니까 기억력도 좋아요. 네. 머리도 좋아. 술에 천문성 있어. 머리는 좋은 학교 다닐 때 식상 대우를 타서 공부는 안 하고 놀러만 다녔어. 장남은 네. 맞을까? 장남은 아닌데요. 장남 역할을 해요. 네, 장남 역할을 해야 되고. 네. 좀 잘 보러. 장남 역할. 그럼 여기에서는 와이프가 갑술이 되나요? 30세 이후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갑술이야. 아... 차득이 있어 없어? 차득으로 살잖아. 갑기 합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아... 차득으로 살잖아. 와이프가 무슨 지금 자기 언니가 하는 학원에서 일을 이제 배우고 있더라고요. 같이. 근데 그 학원을 할까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그럼 와이프한테는 맞나요? 학원? 네. 차는 돈 생각뿐이 없어. 뭐다고 가버렸어? 정지하고 가버렸잖아. 편지를 깔고 있고. 돈 욕심 굉장히 많지. 이렇게 그러니까 돈 많은데 차가 놀아도 되잖아. 근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욕심이 많다. 편지 깔고 있으면 돈 욕심 많아. 더우다가 기토하고 또 정지하고 가버리고 있어. 근데 해중에서 감옥에 나갔으니까 차를 생각하기를 자식처럼 챙기는 거야.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차를 자식처럼 챙겨. 내 몸에서 빼서 자식 공기다 내놨잖아요. 그럼 선생님. 차가 네. 나이가 좀 있어요? 아니요. 4살이 어려요. 어려요? 네. 술토를 깔았는데도 좀 어리네. 근데 좀 누나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동이나 네? 행동이나 이런 걸 네. 누나처럼 이렇게 나이 어리게 안 하고 그러는 네, 것 같더라고. 술토로 네. 깔았잖아, 술토. 네. 술토가 좀 나이가 들어 보여. 네. 그럼 자식도 갑술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지, 자식도 갑술이요. 그러니까 자녀 있어요? 51세 있겠네? 네, 2명 있어요. 2명. 그 중에 1명 갑술이니까 차 닮은 자식이지. 있어요. 이 사주는 금캐는 사주, 수가 돈이다. 또 수로 해수를 막아요. 이게 큰 돈이에요. 또 미터도 돈이에요. 미중에 을목 살아있어. 아파트도 있어. 상가도 있어요. 에? 상가도 있어요. 상가도 있어? 네. 어쨌든 돈 많아. 네. 이게 제일 문제인 게 건강이었는데 네. 선생님 통변 들으니까 아 알겠어요. 가장 안 좋은 기회년을 잘 넘겼어. 그러니까요. 그게 선생님 복음이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복음년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복음년. 시기 질투.
중상 모략 시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방해자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해. 이게 복음년이야. 그래서 사기 당할 수도 있고. 네. 이게 복음년이야. 그 말년 그 시주에 술토가 있어서 사기수도 네. 혹시 살아있나요? 어, 그렇지. 술토 있는 사람들 항상 사기 조심해요.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화로 사기 조심해야 돼. 매사에 그건 조심해야겠네요. 그냥 그렇죠. 어느 해 상관없이. 네. 네. 자,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그 운기의 신금 때문에 그 대정에는 이분이 문제가 없었나요? 예, 아직까지 뭐 치질만 있는 것 같고 그 대장에는 아직 예. 치질은 좀 고질병인 것 같더라고요. 치질을 왜 치질이 있다고 질문하셨을까요? 신금? 네, 운신 신금 때문에. 네, 네. 되게 보면 치질이 자기 월지 월지가 인이 있는 사람 있을까? 월지 인. 특히 이제 천간의 병화 이런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병인 주 월주가 병인 월주가 체질이 잘 그래요. 아. 왜냐면 나무 뿌리가 딱 박혀 있는 형상이야. 나무 뿌리가. 월지 인인 있는 사람들. 자기 사주 월지 인 있는 사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치질이 있었나 하고. 선생님, 네. 갑기 합에서요. 갑목이 그 연간에 있어도 합이 되는 건가요? 안 되지. 붙어 있어야 연간에 있어도 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어야 돼. 그것보다 인합이라 린 가까울 린.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격합이라게 멀리 떨어져 있어. 아, 나는 서울에 있고 예인은 인천에 있는데 포옹이 돼 안 돼.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손을 잡을 수 있어. 손을 못 잡잖아. 그 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합이란 것은 천간 합이란 것은 포옹하는 형상이야. 그래서 음양제합인데 만나서 포옹을 해야 되는데 아, 인천에 있는 사람 어떻게 포옹이 되겠어. 합이 안 되니까. 근데 언젠가는 합을 하려고 노력하겠지. 합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맞으면 서로 오든지 내가 인천 가든지 그때 되는 합이 되겠지. 그것은 중간에 가로막는 글자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갑이야. 근데 무기 합거. 그럴 때는 되겠지. 그러면은 기타고 갑이와 합을 하겠지. 가로막는 글자를 없애줘야 합이 돼요. 네. 격합은 합이 아니다. 선생님, 57대운의 기축도 예. 그때도 그러면 혹시 저 갑기압이 풀어지나요? 원국의 그렇지. 갑기압이 예, 갑기압이 풀어지지. 아, 그런데 그럼, 이 축대운도 네. 이제 그 이 풀어지면서 이 기축대운에 적어도 57에서 60 사이에 천간지지로 수가 오면 또 위험하겠지. 이 아, 대운에. 근데 이 천간은 2, 3년이면 끝난다니까. 10년 내내 갑기압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 기축대운에 천간지지로 수가 강한 운이 온가 보라고. 네. 네. 선생님. 예. 네. 아까 그 지지의 술토가 물을 막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천간에 무토가 없이도 물을 막을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해수를 그리고... 막는다니까, 술토가. 술토는 해수를 막아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이게 해수가 여기 옆에 미토도 있고 술토가 두 개나 있는데 고갈되는 게 아닌가요? 고갈? 아니. 고갈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물이 개가 해에 근이 있으면 뭔 무슨 미월에 미월에 이게 무슨 비? 폭우잖아 폭우. 어떻게 술토가 고갈을 시켜 폭우를 못 시켜. 임계수는 근이 있으면 장마비로 변한다니까. 근이 없을 때는 이 해수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개수는? 계속 없을 때 계속 안개 슬비도 안 되고 안개야. 안개 물안개 아지랑이에요. 아지랑. 근데 여기서는 안개는 안 돼. 그래도 경금이 금생수를 하니까 이슬비는 되는 거야. 이슬비는. 경금 없을 때는 그냥 안개고 아지랑 햇볕 태양만 뜨면 증발해 버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근이 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폭우가 돼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으니까 돈이 많지. 더군다나 좀 더 수대원을 타잖아. 천간에 무토가 없는데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천간에 무토? 무토는 무기 합을 해버리겠지. 무토는 무기 합을 해버리면 또 기토한테 무토는 겁재잖아요. 돈 나가 안 나가? 천간에 무토 좀 이 사람 돈 나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 조심해야지. 그러면은 47대원의 무자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완벽하게 그렇죠. 그 이때는 무게가 무게 합을 했으니까 돈 손실이 낫겠지. 땜 사주를 가면서 예. 돈을 회수 있으니까 돈을 보면서 돈은 또 나가기도 해. 돈 나갔다고 이 무토도 무조건 돈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해년에는 건강을 해쳤죠. 무술년에는 돈 나갔어 안 나갔어. 아, 일을 돈 나갔지. 돈 나가면서도 대우 제대우니까 돈은 벌면서 나간다니까. 그거 세운에서 좀 나간 것도 그것도 안 나가면 되겠어? 이렇게 큰 돈을 버는데. 맞아요. 아, 자술은 막 못 막게 돼 있어. 근데 왜 못 막는다고는 설명은 안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책을 지은 사람을 찾아갔더니 없더라고. 죽어보고. 옛날 사람이라. 선생님. 자수는 깊은 물이 아닌 거야. 자수는 또랑물인 거예요. 또랑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자수는요. 원래 이게 개수예요. 개수. 개수는 무토의 개수는 계곡이야. 계곡. 이거 자수는 신의 물, 또랑물이 적은 물인 거예요. 이게 돈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니 소양강 때문에 물이 또랑물 막 소양강 때문에 소양강인데 물은 조금뿐이 없어. 그게 물이라고 할 수 있어? 안 되지. 적어도 해수 정도는 바닷물로 막아야지. 바닷물. 네. 기토 할 때 해묘미가 되면 남자는 죄를 밝혀서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해미니까 여기 해묘미가 아니에요. 술 아니 술미로 가고 수레로 간다니까. 묘가 와도 해묘미. 묘가 올 때만 해묘미가 돼요. 해묘미. 해묘전에 해묘미잖아요. 아니지. 계면이 와도 해면이 먹고 그러니까 일복이 많은 거예요. 일복이 관이란 건 일복이 손님이 많지. 그러니까 계면이 오나? 이미 갑진 계면이 오네? 네. 이때는 뭐가? 뭐가? 해면이 뭐. 먹국을 차니까 뭐야? 관국을 찾잖아요. 네. 손님이 많지. 일복이 일이 굉장히 많지. 일복이 세전데. 근데 이걸 일 손님은 누가 끌고 왔어? 계수가 끌고 왔잖아. 기토한테 계수는 누구예요? 여자잖아. 여자만 잘 활용하면 손님 엄청 끌어오겠지. 계면년에. 계면년에. 계수는 나이가 들었을까? 젊었을까? 젊은 애. 그렇지. 계수 젊은 여자. 젊은 여자만 잘 꼬셔가지고 손님 끌어오라면 계면년에 손님 엄청 끌어오겠지. 관이란 것은 손님을 의미해. 손님. 일복도 된다니까. 일복도. 근데 여기 갑이 있어. 그러면 또 해면이 뭐 일복인데 1인? 2역이라고 했잖아. 1인 2역. 1인 2역이라는 것은 얼마나 바삐 사냐고 일복이 많고. 그런 영상이에요. 계면이 엄청 많아. 또 그럼 갑진년에 진술총하니까 저기 흙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요? 갑진년에? 그렇지. 진술 추는데 땜은 안 막더라. 온국 자체가 수가 돈이니까 돈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근데 변함이 없어.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진이란 것은 어떻게 됐든 진은 기토한테 비견 겁제라. 그거 가서 땜을 무너뜨렸을 거야. 어떻게 됐어? 돈이 무너지기도 하겠지만 진의 기문으로 해서 또 물이 강해지잖아.
귀신 들린 듯이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돈 나가기도 하는 거야. 카피함으로 해서 여자 문제 없고요? 새로운 가게 오니 아니지. 그건 여자 문제 아니야. 직업 문제. 그러니까 갑진년 오면은 천간에 이 기토는 간목을 버리고 이 간목하고 합을 하잖아. 뭐가 생겼어? 간이 생겼으니까 명예가 생긴다고 봐야지. 어떤 감투 하나 쓰겠지. 그럴 수도 있고 명예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디 가서 상장 하나 받을 수도 있어. 그것도 명예잖아. 그런 일이 나고 진술충, 진술충 하니까 돈은 떼면 무너지잖아. 예? 그래서 돈 나갈 수도 있어. 근데 진의 기문은 뭐가 돈, 기문이 걸렸어. 전부 이것도 돈 창고잖아. 쓰니까. 그러니까 돈도 번단 말이에요. 돈 벌고. 그러면서도 돈이 나가기도 하고 명예도 생기고. 그러지. 이렇게 튼튼하게 돈 많은 사람 하루아침에 망하겠어? 그러진 않아, 이 사주가. 근데 이제 화가 없어. 뭐가 없어?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으면 다리 밑에도 주소 왔어? 이 생각이 없어. 어떻게. 무슨 일을 깊이 생각 안 하는 거 있어. 단점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또 화가 뭐예요, 화가? 인이 에이지에서 에이잖아. 에이. 에이 화가 없이 토생금은 게 에이 없이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해요. 네, 맞아요. 예, 에이 없이. 화가 없어. 에이 없이 말을 함부로 짓거려.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 없이 식상 쓰는 사람들은 애절이 없어. 말을 함부로 해버려요. 인성이 매번 없이... 매번 그러진 않는데요. 가끔 그래요. 자주. 네. 그러니까. 네. 인성이 있으면서 식상 사람들은 항상 예절 바른 말을 하는 거야. 예의 네. 있게. 네, 네. 자, 이 사주 더 질문 없을까요? 네, 선생님. 예. 네. 선생님 여기 57대운에 축대운이 오는데요. 예. 축술형, 축미충, 또 축술형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가 형이 됐어? 나한테는 비견겁제니까 사람과의 관계야. 인간관계 굉장히 힘들어지고 뭐가 또 땅이 형이겠어? 이 사람은 형제들 있어요? 네. 형제들하고 땅으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 이 땅이 움직이잖아. 특히 이 충미충은요. 원국의 충미충, 여기에 충미충 돼 있는 사람들 반드시 형제들하고 땅싸움을 해요. 근데 이때 오면은 충미충을 하잖아요. 축술하고 충미충하고 축술하고 축술미 3명 이렇게 반드시 땅 문제가 형제들하고 불거져. 재산싸움이지. 재산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장애 문제가 오니까 대장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체장이라든지 이런 거 검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하다 못해 맹장 수술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축술미 3명이. 네. 그리고 나한테는 비견급제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형질 일이 많게 신경 쓰고 노유로제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지. 근데 10년 내내 그렇다고 보면 안 된다니까. 이런 네. 환경이 주어졌는데 우원에서 죽으면 강력하게 발동이 걸리겠죠. 굉장히 강도가 센 거야. 이 사람은 사업수완도 굉장히 좋고 주머니에 평생을 두고 주머니에 돈 떨어질 날이 없어. 예, 여기가 상관이잖아. 상관주는 기토한테 남자들은 운씨가 상관이면 주머니 돈 떨어질 날이 없고 아... 말을 잘해. 그래서 말 실수 말이 많으면 한 번은 구설수에 들어간다. 구설수 꼭 걸려드는 사람들은 사업수 안 좋고 사업수 안 좋고 이런 현상이지. 웃긴 얘기도 되게 잘해요. 웃긴 얘기? 네. 선생님, 네. 저 혹시 그 이제 그 일지의 해잖아요, 해 기해. 예예. 예. 네, 만약에 사년이 왔을 때 사해충하면 예. 그 속에서 갑이 튀어나와서 뭐 이렇게 월 아니 시간에 갑이 묶여 있는데 뭐 빠지거나 뭐 이렇게 그걸로 인한 뭐 현상이 네. 있는 건가요? 자, 해에 뭐가 있어? 모감님 있어? 예.
사에 모경병 있어. 모경병.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사에 충하면은 해중 간목이 튀어나오고 막 그러지. 그럼 해중 간목만 나오냐고. 임수 병은 안 나올까? 다 나와요. 다 나오지. 근데 간목이 경금한테 상처 입었어. 병화는 임수한테 상처 입었어. 상처 안 입은 것은 무토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사회충으로 뭐 지장간에서는 3차 대전이 일어난 거야. 3차 대전이. 무토 빼놓고 전부 총으로 싸우고 난리를 잖아요. 여기서 튀어나왔어. 온전한 놈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경금이 간목 쳤으면 간목을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어? 간목도 경금을 치는 거야. 임수가 병화 쳤어. 병화가 맞기만 했어. 병화도 임수를 쳐. 그래서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천간에 태어나도 못 써먹어. 상처투성이. 상처투성인 거야. 그래서 못 써먹어. 그래서 나 이런 것을 툭 튀어나온다, 튀어나온다, 그런 거죠. 나는 그런 것을 안 써요. 안 쓴 게 더 잘 맞아. 아, 이 간목만 나오냐고. 다 나왔지. 경금은 안 나왔겠어. 그렇게 이해갖고 사주 풀으면 얽히고 설키갖고 단순하게 봐도 안 보인다. 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갖고 보냐고. 더 힘들지. 그런 방법은 안 쓴 게 좋습니다. 아, 그럼 투출된 갑은 읽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거 그렇죠? 예, 예, 예. 이러면 다 나온 거야. 갑경 임무 네 개가 다 나왔지. 어떻게 갑목만 나왔겠어? 선생님, 그러면 충리충에서 그 미토가 개고됐을 때 갑하고 개하고 임묘되는 그것도 그냥 무시해 버려도 되나요? 이제 충리충 하면은 네. 아, 충미 대운에서 이거는 대운에서 와서 충하는데 이 축이란 건 기토의 묘지예요. 네. 묘지잖아. 네. 이렇게 충미충 하면 내가 묘지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해먹긴 한 거예요. 근데 이 그래서 기토에 갑기합을 해버리고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간지주로 천간지주로 수가 강한 운에 좀 그때는 좀 위험하겠지. 네. 어, 그때는 네. 좀 위험하겠지. 충미충을 하면서 이미 기토의 묘지가 열리는 대운이란 말이에요. 열리는 네. 대운. 원국에 있는 그런 갑하고 개는 뭐 그 미토가 열려서 개고 되고 그런 건 없고요. 예, 예. 미토가 열려서 갑개. 갑개? 네. 이 미토는 충미충에서 기토의 묘지도 되고 아니 기토의 묘지가 아니지. 갑하고 갑목의 묘지지. 개수의 네. 묘지지. 네. 자, 근데 미 중에 뭐가 있어? 정을기. 정을기가 있잖아. 근데 정화가 나왔어. 그렇죠? 네. 일금도 나왔잖아. 네. 근데 개수가 뭐예요? 기토한테. 현재. 아버지잖아, 아버지. 네. 아버지잖아. 아버지의 묘지죠. 네. 그러니까 기토가 뭐가 돼? 아버지의 묘. 묘 발동신이 되는 거야. 그렇게 아버지가 죽으면 누구 때문에 죽어? 나 때문에 죽어. 그럼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장 슬픈 사람 나다 그 말이야. 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이분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는데 가장... 네. 그 저기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임종을 본 것도 이 친구고요. 네. 네. 가장 슬퍼한 것도 이 친구고. 예, 네, 네. 그래. 네. 내가 아버지 묘지, 내가 원인이 돼서 아버지를 보냈기 때문에 가장 슬퍼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맞아. 인정도. 돌아가셨나? 아까우네. 돌아가신 연도, 그. 돌아가신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20, 네. 27대운 병, 병술 때문에. 병술 때문에 어차피 술미 형을 해서 묘지가 열리잖아요. 네, 병술대운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세운에서 무토가 왔을 거야. 무기 합거를 시켜야 돼. 세운에서 무토가 왔을 거야, 아마. 아. 엄청, 네. 지금도 슬퍼해요, 아버지. 지금. 날라오면. 예. 네. 항상 그래요. 내 사주에서 육친이 돌아가면 내가 가장 슬퍼한다. 근데 내가 아버지 묘지 발동신이야, 내가. 근데 아. 내가 원인이 된 거야. 아. 간목도 안 죽어요. 서로 묶어놨기 때문에. 아. 이놈은 것은 개수야, 아버지. 아. 그러네. 이게 이제 저
한박 부산 한박 선생님의 그 이론이야. 그 한박 선생님 이런 걸 잘 맞춰. 우리나라는 제일 잘할 거야 아마. 근데 나는 이런 죽고 사는 것을 보기가 싫더라고. 죽는다는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근데 우리 선생님 질문을 했으니까 내가 답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질문 없죠? 네. 자, 지우고. 감사합니다. 네.